김정난 송일국 결별? 김정난 결혼으로 극복하길 천열합니다. 김정난 송일국 결별? 김정난 결혼으로 극복하길. 요즘 골드미스가 무척 많아진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골드미스를 꼽으라면 김정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난 프로필. 김정난 본명은 김현아입니다. 김정난 나이는 1971년 7월 16일 생으로 한국 나이 45세이지요. 말 그대로 골드미스인데요. 김정난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난 이혼, 김정난 재혼도 모두 사실이 아니지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김정난이 결혼을 했고 이혼이나 재혼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정난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랍니다. 김정난 키는 163cm이며 김정난 소속사는 K스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정난 학력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 학사입니다. 김정난 데뷔는 19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입니다. 김정난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여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김정난 동기로는 이병헌이 있습니다. 김정난은 이병헌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요. 김정난 과거 사진. 김정난 송일국 결별. 김정난에 관련된 기사나 루머에는 송일국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정난 송일국은 사귀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정난 송일국 같이 찍은 드라마는 인생화보라는 219부작 1일 드라마였는데요. 당시 연기 선배였던 김정난이 송일국에게 연기 지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고 진한 사이는 맞지만 서로 연인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송일국에게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화보가 2002년에 방영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김정난의 이름에 송일국이라는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하는 방법으로는 김정난 결혼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정난 송일국 결별을 언급할 정도로 두 사람은 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송일국은 현재 정승연, 한사의 남편으로 삼둥이를 기르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요. 김정난 결혼으로 극복하길. 김정난은 골드미스로 블록의 나이지만 여전히 예쁜 외모, 김정난 몸매 역시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예쁜 몸매와 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늦기 전에 김정난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나는 그러나 까다로운 이상형 때문에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형은 동물을 사랑하고 착한 남자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너무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이상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나는 꾸준히 좋은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연기자로서 성공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정난 결혼 소식을 하루 빨리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김정난 임신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난이 다양한 작품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